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24살 여자입니다. 저는 흥이 많아서 노래방이나 클럽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런데 클럽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. 저는 정말 딱 춤추고 맥주 먹고 놀고 싶은 건데 놀다 보면 어느새 제 허리에 모르는 남자 손이 올라와 있고 소리치면 또 다른 사람이 몸을 뒤에서 바짝 붙여서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젠 좀 적응돼서 뿌리치며 노는 법을 터득했나 싶었는데 지난주에는 싸움이 붙었습니다. 어? 테이블에서 계속 같이 놀자고 끌고 가서 거부했더니 나중에는 저를 거의 들쳐매듯이 강제로 데리고 가더라고요.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거 관심 없고 한 번만 더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클럽에는 왜 왔냐? 비싼 척한다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. 말싸움으로 번져 실랑이를 하다가 기분만 상한 채 나왔어요. 친구에게 하소연했더니 그게 싫으면 너네가 클럽을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남자가 대시하면 너가 인기 많은 거지 막상 아무도 너 안 건들면 서운할걸? 아메리칸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고조선이네? 라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. 아메리카 입장에서 좀 기분 나빠? 아, 기분 나쁘죠? 나쁘죠? 저 같은 애들은 클럽을 안 가는 게 맞는 건가요? 진짜 이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? 혼나야 되죠. 혼나야 돼요.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초반 때 잘 우리 얼굴 때 모를 때 클럽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데 막 누가 나한테 뽀뽀하고 지나가는데 잡질 못하잖아. 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무방비 상태에서. 무방비 상태에서. 어색한 말을 입은 거죠. 그 뒤부터 막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돈 아깝고 약간 이렇게 흥이 오를 대로 올랐을 때 새끼 때문에 내가 노는 거예요 어쨌든. 저한테 저한테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때 나이트가 대세였어요. 대회 우승해가지고 회식으로 간 건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빅기들 이렇게 돌아다면서 막 끌고 가가지고 앉히는 거 처음 봤어요. 이상한데 왜냐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재밌는 거야? 이게 재미없어 보이는데. 전 그래서 나이트를 한 두어 번 가보고 안 갔어요. 왜냐면 갈 때마다 웨이터랑 싸우는 거예요. 잡지 말으라고. 나 여기 지금 뭐 내가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진짜 끌려다니려고 온 거 아니라고. 근데 아이 누나 한 번만 이거 뭔지 알려. 아이 진짜로 뭐 좋은 술은 필요 없다. 우리도 돈 있어. 안 가. 아니 멋있는 형님들이. 아니 나는 괜찮아. 형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. 막 들쳤고 이거 손 들어오고 이건 거의 신고감이잖아요. 클럽이 아닌 밖에서는 길 가다가 갑자기 저 여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갑자기 저 남자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러지 않잖아요. 갑자기 이러거나 뭐 이러거나 움찔하죠. 갑자기 막 지금 여기서는 불법이야. 근데 마치 클럽 안이나 나이트 안에 들어가서는 거기는 막 법이 다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성희롱은 성희롱인 거야. 그런데 이런데 대놓고서는 너 그러려고 클럽 간 거 아니야? 이런 사람들은 너 성희롱 당하려고 클럽 간 거 아니야? 이거랑 뭐가 달라? 친구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일단. 니나 그러려고 와라. 니나 가가지고 그게 성추행인데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클럽 다녀봐라. 근데 제가 봤을 때 스킨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일단 동의가 중요하잖아요.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 댄스 파티를 해요. 그거 좋아. 나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같이 춤추면서 기본 에티켓을 배워요. 만약에 여자들끼리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일단 눈부터 마주쳐야 뭐 좋은 그 동의를 구해야 돼요. 만약에 그 제 눈치 계속 피하고 있어요. 그럼 가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딱 눈 마주쳤는데 약간 그러면 아 이거 그러면. 여기서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어떤 그런 에티켓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딱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어가 하다가 갑자기 부비부비 파이어. 그 이 친구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너무 싫다 한다면 좀 선별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. 이성을 뭐 만날 거다 뭐 요런 이렇게 가는 데가 있을 거고 아 진짜 이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즐기러. 춤추러 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. 굳이 막 여기 피해서 내가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각자 지역마다 이렇게 아는 데가 있으면 한번 댓글로 우리 서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. 그거 남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. 만약에 어떤 그 무례한 남자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들이댄다 그런 거 보면은 가서 이렇게 말려줘요. 그러면 자기가 영웅이 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. 만약에 이런 불쾌함 때문에 여자친구들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럼 남자들끼리 놀아야죠. 남자들끼리 재미없어요? 막 춤추고. 완전 재미없어요? 저는 안 갑니다. 저는 안 가요? 거의 뭐 클럽에서 축구하는 거죠. 그렇죠.